오빠의 몸이 오빠의 여자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 몸이? 이것만 오빠의 손이고 내 몸은 여친의 몸이다? 이상형의 그녀. 아, 오늘 너를 가지겠다. 오케이, 알겠어, 갈게. 시작. 아, 느낀다, 느낀다. 아... 내려온다, 내려온다.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왜 점점 얼굴이 잼민이어야 돼가는 것 같지? 머리 내려서 그래. 저 28살이요 마땅히 할 것도 없고 이래가지고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방송을 하려고 공지를 올렸는데 댓글 1등이 되는 걸 하기로 했죠 여러분들. 일단 1등 댓글 잭스요? 잭스가 보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예? 아니 할 사람이 있어야 하지. 일단 중요한 거는 할 사람 우리 집으로 와 하자. 방송을 위해서 할게 얘들아. 너희들이 원하는 거니까 해야지. 약속의 김인호, 방송을 위해 하겠습니다. 출발해라, 출발해. 그 다음 휴무? 휴방이요? 쭈꾸랑 먹방 겸 일상에 있었던 토크. 쭈꾸랑 먹방은 저번주에 했었죠 여러분들. 쭈꾸 먹방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할 겁니다 여러분들. 왜냐, 재밌는 거는 가끔씩 해야지 재밌어요. 너무 자주 하면 안 돼. 뽑기 방송, 달미씨 방송 좀 보세요. 뽑기 방송 그저께 했는데 그 뽑기를 하래 달미씨. 역캠집으로 무작정 가기, 오 요것도 괜찮네. 애들아 일단 유튜브에 댓글 좀 써라. 쓰면 여친 생긴다. 애들아 유튜브에 댓글 좀 달아. 뭐하는 거야? 댓글 좀 다세요 여러분들. 눈팅만 하지 말고. 김인호 유튜브에 댓글 달잖아 애들아. 진짜 5월달 안으로 여친 생긴다. 오케이, 다음. 그냥 방송 켜서 숨만 쉬자. 오케이, 얼굴 보여주세요. 까꿍. 여자 존나 간결하다. 간결하고 강력하다. 뭐지? 여자. 오케이 좋아요, 이거 반영할게. 일단 그러면은 가장 지금 민심이 좋은 게 역캠 탐방이 제일 좋은 거 같은데 맞지? 아, 말 뭐라고 그러지? 미인이시네요. 헐 진짜 찐이다. 근데 아, 어찌 이렇게 누추한 곳을. 아프리카에 이런 여신이 있었다니. 어때 멘트 어떤데 얘들아? 멘트 괜찮지? 저 인우님 방송 보는데 그렇게 복사 붙여넣기 안 하셔도 돼요. 아하 진심입니다. 처음 봤는데 진짜 미인이시네요. 와 놀랐어요. 이런 분이 계시다니. 야 추천 30개 색댄이야 얘들아. 진짜 해자다 얘들아. 1소대 출동 빨리 빨리 빨리. 이런 해자가 없어. 야 1소대 출동해 빨리. DJ 뿌리 뿌리 뛰어 뛰어 뛰어. 댄스 댄스 댄스. 어, 너무 떨리는데. 아 나 어떡해. 어? 또린이긴 한데 오케이. 오, 야 바지가 뭐야? 바지가 뭐야? 아 잠깐만, 저러면은 팬티를 안 입은 거야 얘들아? 오, 혹시 어디 사시나요? 아 서울. 어허 강남에서 뭐시나요? 강남에서 1시간 정도? 톡 진짜로.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에서 5분 거리 역캠입니다. 어? 후잉? 바로 들어갑니다. 후잉 김인호님 오면 바로 댄스라고요? 오케이 레츠고. 좋았어. 와 대박. 가보시죠 고고. 좋았어요. 안녕하세요. 뭐 해야 되지? 인호님 예? 혹시 뭐 보고 싶으신 거 없을까요? 아니 좋아요 다 좋아요. 손관리거든요? 적극성 제가 좋았어. 제가 사실 비틀스틱이라 섹시가 잘 안되거든요. 비틀스틱이래 자기가 자보기 보고. 보시고 싶어요? 걸그룹. 오 잘하는데? 약간 수비 느낌 나는데? 뭐야? 아 저 춤 안 배우고 어? 춤을 가르쳐줬다고? 선생님이었다는데? 너무 신기하다. 저 진짜 팬이에요. 혹시 오늘 합방 가능하세요? 네 가능해요. 오 목소리 떨리는 거 봐 미쳤냐? 오 제가 그쪽 집으로 가는 것도 가능한가요? 남친 검거하러 갑니다. 저 4년 동안 없거든요. 근데 제 전남친이 김인호님 팬이라서 오늘 연락 올 수도? 야 이분 약간 되게 좀 솔직하네. 되긴 하는데 꾸진데? 괜찮아요 그런 거. 찍먹하고 오자 어때? 먹을 거나 뺏어 먹고 올게요. 김인호의 그곳을 갑니다 컨텐츠. 오늘은 후잉님 집을 가겠습니다. 왜요? 후잉님 반갑습니다 김인호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몇 살이세요? 저 23살이요.
어 진짜 어리시구나. 오늘 김인우가 그곳을 가다 컨텐츠로 후익님 집 가가지고 그냥 짧게 그냥 커피 한잔 먹고 오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이 누추한 곳에 귀한 분이. 남자친구 잠깐 PC방 보내고 한 30분만 방송합시다. 아 저는 더 길게 하고 싶은데. 아 그래요? 혹시 집에 뭐 먹을 거 있나요?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아 물 한 병. 좋다. 아, 물 먹방 하면 되겠다. 사올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가져갈게요. 죄송합니다. 아니 현실적이고 너무 좋은데 왜. 어디 이따 봐요. 네. 오케이 좋았어. 즉석 탐방 김인호가 간다. 아 안녕하세요. 아니 스레빠가 삼선 스레빠. 아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하게 뭐 그래도 죄송하게 많아. 급하게 나오느라. 아, 괜찮아요. 네, 집에 필요한 거 있어요? 제가 사드릴게요. 어, 아니요 괜찮아요. 어 나 뭐 사가야 되지? 어, 안녕하세요. 집 앞에서 나와요. 아, 죄송해요. 맞아. 동네 주민들이 친한가 봐요. 아니요 처음. 아 처음 봤다고? 네. 할머니가 막 어우 이쁘네 섹시 막 이러면서. 아 뭐 먹을까요? 아 그 집에 따뜻한 물이 없어서. 어? 여기서 조리해서 제가 들어갈게요. 아니 가스레인지 있을 거 아니에요? 냄비가 제가 그래서 놓쳐. 일단 알겠어. 잠깐 그러면은 아 마실 거만 사갑시다. 괜찮습니다. 뭐 드실래요? 그러세요. 비싼 거 고르시네요. 아 죄송해요. 아니 신입이면 레스비를 골라야지. 아, 1800원짜리를 고르고. 아 농담. 여보 알았어. 뭐 더 사가야 될 거 같은데 마트 얘들아. 아니 그러면은 컨텐츠로 제가 냉장고 채워드릴게요. 필요한 거 좀 말씀해보세요. 아니 말 할머니가 되게 정감 있으셔. 어? 맞아 맞아. 냉장고 채워준다니까. 아니 냉장고 바깥에 그래 담아 바깥에 채워. 저는 커피. 어 커피만 몇 개 사가요 그러면. 요구르트는요? 아 제가 먹으려고요. 네. 아니 뭐 필요한 게 없다고 하시니까 그냥 가자 사주려고 그랬는데 필요한 게 없다고 하시니까. 아 종이 컵은 있어요 집에? 컵 조그만한 거. 아 있어요? 어, 컵도 여기 있어. 아 네 할머니 감사합니다. 아 당 떨어지니까 초콜릿 좀 사세요. 우리는 어렸을 때 못 먹어가지고 안 커져. 안 예쁘고 참 이쁘잖아. 저는 잘 먹었는데 왜 안 컸을까요? 어, 앞으로 커요? 나이가 34.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도 막 동네 저런 분 계시면 좋겠다. 얘들아. 얼마나 정감 있냐 얘들아 맞지? 되게 하얗시다. 보통 하얘요. 아 원래 보통 되게 하얗시다 근데 아 아니에요 이러는데 바로 인정해버리시네. 하얀 거 빼면 시체라서. 아 주특기가 하얀 거예요? 네네. 오. 네 아니에요 그런 거 있어요. 어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이고 어 새로 아 반갑습니다. 김유라고 김유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네, 소개. 아, 모르시는 분. 네, 안녕하세요. 분이. 저는 23살 후잉이라고 합니다. 저 얼굴이 너무 앞으로 조금만 가주시겠어요? 아, 진짜 정말. 약간 성격이 좀 주접이시네. 방송한 지 얼마 됐는데? 3달 된 거네. 네. 어. 아니 어쩌고 하다가 방송하기 시작한 건데? 사실은 제 친구가 이제 트위치에서 방송을 시작했는데 그걸 저한테 들켰어요. 비밀로 한 거야? 그냥 말을 굳이 안 했는데 야 너 뭐야? 너 방송해? 이렇게 해서 말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얼마 벌었는데? 했는데 제가 항상 애기들 가르치면서 이제 아 너 선생님이었다 그랬지? 네네 애기들 가르치면서 진짜 킹받고 힘들게 돈 벌었는데 네 그렇게 해서 100만 원을 버는데 그 친구는 많이 버는 거예요. 나도 이제 시작한다 하고 나도 시작했죠. 그렇게 해서 역점이 시작하신 거야? 그 친구가 이제 약간 계기가 된 거죠. 아 근데 아까 들어보니까 뭐 선생님이라 그러던데 나도 춤 잘 추는 게 약간 좀 그게 있는데 잘 추세요? 오빠 거의 뭐 댄스 가수지. 축하해 봤거든요. 사실 나 춤을 못 춰. 완전 몸치야 진짜.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몸치 중에 몸치라서 춤 잘 추는 사람들 보면 신기하거든. 아니 근데 내가 배워보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 저 배워 넌 알려준다고? 네, 저 선생님이잖아. 아, 근데 나는 안 되던데, 그게 아예? 가능합니다. 난 태생이 아예 안 돼. 웨이브 하는 방법 한번 가보자고. 이런만 보실까요? 어, 잘하는데? 아니, 이거 아니야? 다시 해볼까요? 머리부터 뒤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엉덩이 빼고. 아, 인사하지 말고. 살짝 침대로 넘어간다는 느낌으로. 오빠! 이게 아니고, 부드럽게. 이양. 어, 좀 괜찮은데? 다시 시작. 아, 뭐? 나는 물이다. 시작. 어? 쉬운데? 뭐야? 쉽네! 뭐 연속으로 10번 시작. 원. 연속은 안 되는 걸로, 오케이. 아니! 뭐가 문제야, 얘들아? 이 소리는 왜 나오는 거예요? 아, 모르겠어. 눈은 왜 그렇게 뜨는 거, 그러니까. 눈 왜요, 여러분들? 나. 눈 왜 괴슴스러워하게 뜨는 거야? 아니, 아니, 어떻게 하는 거야? 유바 이상한 소리네요! 아니, 어떻게 알...
아니, 포기야? 우와, 존나 빨리 포기하네. 그럼 나 일단 그거 코카인 좀 알려줘봐. 코카인? 뭐부터 해야 돼? 아니, 환승부터 지니? 아니 아니. 목이 돌아가는데 약간 힘을 빼. 돌아가고 느껴 느껴. 느껴. 아. 네, 맞아요 그거예요. 좋아요 좋아요. 아, 느껴. 여기서 나 느꼈어. 여기 선생님이네. 오케이 다시. 느껴. 더 느껴 더 느껴. 나는 약쟁이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느끼면서 목을 만지자. 아. 잘하는데? 맞아? 잘했어? 잘했어? 약간 목을 만지고. 아, 다시 이렇게 내려가? 오빠의 몸이 오빠의 여자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 몸이? 이렇게 하니까 뭔가 귀에 쏙쏙 박힌다. 알죠? 이것만 오빠의 손이고 내 몸은 여친의 몸이다. 이상형의 그녀. 아, 오늘 너를 가지겠다. 오케이 알겠어 갈게. 시작. 아, 느낀다 느낀다. 아... 내려온다 내려온다. 아... 이거 아니야? 너무 침체인데? 너무 잘한다. 그전부터 다른데? 이게 어려워. 나는 여기서 올라갔다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내려가지? 자, 쪽집게 강의 키스했어요. 키스. 어디로 내려가요? 가슴. 또 어디가? 여기 밑에. 자, 거기까지 가면 돼. 아, 여기까지? 네. 느끼면서 쭈물딱거리지 말고. 내려간다 내려간다. 이제 밑에 정복하러 간다. 정복하러 간다. 애들 어때? 욕을 하시네? 못하겠어. 아 왜요? 느끼기까지 좋았는데. 부끄러워. 더럽다고? 미안해. 내일부터 코카인 간다 얘들아. 알겠지? 아 넌 그럼 댄스 리액션밖에 안 하는 거야? 다른 리액션 안 해? 다른 리액션 할 게 있나? 나도 키세스라는 리액션이 있는데 나 해본 적 있죠. 아 해봤어 키세스? 네. 키세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근데 일단 땡! 뭐부터 잘못된지 알아? 너무 웃어. 키세스는 세상 치명적인 척. 내가 짱이고 널 꼬셔버리겠다. 널 가져버리겠어. 약간 이런 아, 표정. 아 가져야 돼? 응, 내가 보여줄게. 시작부터 건방지게. 이런 느낌. 봤어? 치명적인 척 하면서 중간에 귀여움. 이거는 이 얼굴이라 귀여운 거 인정? 입술을 하도 쓸어서 보라색 됐다. 키셋으로 오빠가 집 샀어. 다음 리액션은 뭐예요? 오빠의 두 번째 리액션. 오빠 그 끝이야. 아 키셋이야 끝이에요? 아 원툴이지. 제가 키셋스틱급이라. 근데 아닌데 실제로 보니까? 그쵸. 근데 여기는 맞단 말이죠. 어디가? 아아아 아, 아, 그래서 저는 너무 무섭단 말이죠. 의사의 힘을 빌리기에는. 얘 되게 솔직하네. 섹시하지도 않고 청순으로 밀고 가고 있거든요. 야 근데 진짜 신입역캠에 옛날 나보는 것 같아서 되게 진짜. 근데 모든 신입역캠 다 이래. 근데 잘 해놨죠 꽤. 어 진짜 잘 해놨어. 이것도 형광등 가리려고 박스 붙여갖고. 조명 가리려고 박스 이렇게 붙여놓고. 저기 위에 밥솥. 어디? 천. 옷장 가리려고 박스 올려놓은 거. 아.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게 근데 다 그래 누구나. 이게 현실이죠. 신입역캠 분들은 조명을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은 돗자리를 한 다음에 테이프를 붙여놓는 반사판 대신에. 근데 난 이게 멋있는 거야. 나도 그랬어 옛날에. 신입들은 모르거든. 뭘 사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러면서 다 성공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 자기 힘으로 막 하다 보면은 성공하게 되지. 신입역이 지금 말도 잘하고 여러분 맞죠? 솔직함이 있어야 돼. 가식이 없고 내숭이 없고 이래야지. 네. 사람들 보는 눈 다 똑같아. 얘는 그런 게 없다 맞지? 진짜 대성하겠네. 감사합니다. 아니 뭘 또 안아줘야 다음 기회가 있는데. 100번도 안아줄 수 있거든? 그래도 후인이 역캠이야 얘들아. 뭘 안아주냐 맞지? BJ 대 BJ로 만난 거잖아 맞지? 얘들아. 맞아. 뭘 모르네. 뭘 아쉬워. 다음에 봐요. 소원 성취했다. 맞죠 맞죠? 저는 소원 성취했어요. 아 그 정도라고? 기분 좋다 얘들아. BJ가 이렇게 BJ를 이렇게 하니까 기분 좋네 얘들아 맞지? 아 그러면은 아, 가볍게 앉자 어때? 응. 갈게 아무튼 고생하고 안녕 안녕 호영아 다음에 또 보자 알았지? 안녕 안녕